안녕하세요, 영상사랑입니다. 오늘은 생가자미로 칼칼하고 담백하게 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준비한 재료는 가자미 한 마리, 무 한 도마, 대파, 청원고추, 양파 반 개, 고춧가루 3스푼, 진간장 3스푼, 생강가루, 후춧가루, 소금 조금, 설탕 반 스푼, 간마늘, 다진파 한 스푼, 고추장 한 스푼, 된장 한 스푼, 매실액, 맛술 한 스푼씩 준비했습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가자미는 칼집을 주고 소금 한 꼬집을 뿌려줍니다. 맛있게 양념을 합니다. 고춧가루, 진간장, 생강가루, 후춧가루, 설탕, 간마늘, 다진파, 고추장, 된장, 미슐랭, 맛술, 물을 붓고 맛있게 개어줍니다. 생강가루, 후춧가루, 된장, 미슐랭, 맛술은 비린맛을 잡아줍니다. 무는 도톰하게 썰어주고 파, 고추는 어슷썰기 해줍니다. 무를 먼저 깔고 생수나 육수를 넉넉히 부어줍니다. 진간장 하나, 고춧가루 하나 넣고 약 5분 정도 무가 익을 정도로 끓여줍니다. 가자미를 넣어줍니다. 준비한 양념을 골고루 넣고 약 7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바글바글 끓으면 양념을 골고루 얹어줍니다. 준비한 야채를 넣고 3분 정도 더 끓여줍니다. 마지막으로 간을 확인하고 간이 부족하면 소금으로 보충을 해도 좋습니다. 불을 끄고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